꾸데나다익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개수동에 있는 써니다익입니다. 써니다익에 왔고요. 오늘도 이렇게 더운데 날씨가 엄청 덥거든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멋있는 잘 기른 창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세트당 6만원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아이들 말고 새롭게 또 준비를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됩니다. 정말 뭐 피크예요. 휴가철 피크 성수기인데 휴가철 성수기죠. 다이기한테는 가장 안 좋은 악조건의 기후이지만 이렇게 꿋꿋이 든든하게 잘 자라고 있는 창다육들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되시고요. 여름 뿌가리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포트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포트채 그리고 분채 식재된 아이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써니다육에서 키우고 있는 창다육 세트 가격 6만원에 구성으로 해서 15세트나 14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1번인데요. 라테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포트 사이즈는 여러분 12cm 정도 되는 거예요. 11.5cm 정도 되는 포트 사이즈고요.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거는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여러분께서 가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 안 재더라도 포트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사이즈 내경 보시면 아시겠죠? 라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붉게 불이 들어주는 아이고요. 블랙킹입니다. 이쁘죠? 블랙킹도 이렇게 있고요. 화양 연화라고 해서 이 아이도 색감이 엄청나게 멋있는 아이예요. 화양 연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주 트로이입니다. 호주 트로이고요. 사이즈가 포트 사이즈보다 조금 크죠? 가운데가 피멍으로 들어오는 아이예요. 마젠타가 있습니다. 마젠타 있고요. 링고스타 노랗게 불 들어지는 주피터 닮은 아이고요. 에케 문스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에케 문스톤입니다. 입장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골드마리아가 있네요. 골드마리아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웃빛으로 해서 감이 맑게 들어가 있습니다. 베랑하모 고급종으로 해서 이 아이도 빨갛게 물들어주는 아이고요. 레드티아라도 이렇게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소트 길이가 있는 아이예요. 옷도 10cm가량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총 10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1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에보니 SP가 이렇게 붉게 불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루비 화이어입니다. 이것도 옷빛 입장으로 해서 가장자리가 이렇게 빛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레드 와인. 이제 조금만 참으면 빛감 다 나올 거예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 아이들 색깔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건 레드 와인. 붉게 불이 들어주는 거예요. 맑게 들어오고요. 스프레드 마리아입니다. 소뚜껑이 이렇게 뾰족한 게 특징이고, 유럽패션도 있습니다. 유럽패션도 이렇게 펄감이 있으면서 사이즈도 좋고 뿌리도 아주 튼실하게 잘 잡혀져 있는 거고요. 모히또가 금기가 있네요. 모히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10cm가 넘는 사이즈로 해서, 와, 이거는 금기가 있어요. 특이하네요. 모히또가 이렇게 생긴 입장의 모양이 없는데 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붉게 불이 들어주는 거고요. 아메스트로그는 빨갛게 불이 들어오죠. 환엽이고 동그랗게 바뀝니다. 대형적으로 크는 아이고, 미국 마리아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10cm가 넘는 사이즈의 풀분이고요. 요거는 이거는 키트리네도 연두색이 너무 싱그럽죠. 이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양연화가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빛감이 없었는데 그새 올라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화양연화 이렇게 해서 10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2번 세트가 되겠고요. 3번입니다. 3번 호주 트로이가 있습니다. 호주 트로이. 여기도 붉게 물이 들어주는 가운데부터 피멍으로 옵니다. 펄감이 반짝 있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엘크원인 사이즈가 좋죠.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입자이 뾰족하죠. 큽니다. 중사이즈. 다크누브라. 다크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빨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빛감은 이렇게 지금 살짝 가운데가 나와 있고요. 사이즈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에보니 스페셜이라는 품종이고, 보라색의 빛감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이즈는 포트보다 크죠. 에케 문스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이것도 포트보다 크죠. 문스톤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아이도 물 들어주면 노란색의 입장과 붉게 라인과 손톱 끝이 진하게 되는 거고요. 마제스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도 뾰족한 손톱이죠. 붉게 물이 들어왔고 펄감이 반짝반짝 있네요. 마제스타이고요. 레이첼 먼디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붉게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지난번에 없었는데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라인이 레종인데 지금 이렇게
진부롱으로서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잖아요. 포트보다 사이즈는 크고요. 동그란 입장, 입장 크기가 사이즈가 좋죠. 그 다음에 블랙킹입니다. 블랙킹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수영과 물듬도 지금 얘도 오르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가을 되면 진하게 붉게 나올 것 같아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러브유도 수영 정말 이쁘죠. 색감은 없지만 색감까지 들어오면 더 멋있는 아이 러브유. 이렇게 입장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한 9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내경이 한 15랑 10이라고 보면은 요거 사이즈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요, 미국 마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미국 마리아 보시면 오동통하게 살이 쪄 있고, 이 아이도 빛감이 올라오는 것 같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거, 로비 하이언드 가운데 피망으로 들어온 거 보세요. 들어오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지금 완전 오늘이 최고 기온을 가지고 있는 날씨인데, 세상에 최고 기온의 오늘의 날씨인데 35도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루비화이요. 그 다음에 헬리오스도 뾰족한 손톱이고, 입장도 좀 새업이 특징이에요. 가운데 되면 주황색 입장도 나오고, 붉게 물이 들어준 아이죠. 이 또 뾰족한 이 수영의 특징입니다. 마리했다. 마리했다요. 뭐, 물을 안 주셨죠. 이 아이도. 보면 이렇게 부들부들합니다. 뒤에 입장이 붉게 있고요. 이 아이도 고가의 품종이에요. 여러분. 고급정. 레드 와인.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모히또가 금이 이렇게 금기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귀한 아이인데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드리네요. 이것도 10종이니까 6,000원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이건 레드 티아라. 이 아이도 빛감이 나오고 있어. 신기합니다. 지금 가운데가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링고스타도 있습니다. 여기 노랗게 물 들어주면 정말 예쁘죠. 가을에. 이것도 사이즈가 좋고. 그 다음에 이건 골드핑거라는 아이예요. 뾰족한 이 골드색의 빛감을 내어주는 골드핑거가 이런 수영으로 되어 있고, 에보니 SP입니다. 이것도 붉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다 그러네요. 붉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요거는 4번 세트가 되겠네요. 5번은 이제 큼지막한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엘쿠온입니다. 엘쿠온. 이렇게 뾰족한 입장이고, 손톱이고, 창이고. 그렇습니다. 입장이 약간 이렇게 가운데가 변이가 일어나요. 엘콘 사이즈 중사이즈에요. 커요. 사이즈가 포트보다 훨씬 크죠. 이거 15cm 포트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요거는 스포클럼 미국에서 들어온 아이. 원종 에보니 스포클럼. 와, 포스 작년 아이죠. 이 아이도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망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점점점 찍혀 있죠. 이게 이러면서 빨갛게 감이 나오는 거고, 사이즈가 거의 20c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겁니다. 큰 사이즈고, 요거 몬타냐. 깨끗합니다. 엄청 예쁘게 키우셨고, 15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건 안젤라 창입니다. 창 안젤라가 이렇게 보랏빛의 빛감이 있고요. 아주 널찍널찍하고요. 이것도 17-18cm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사이즈로 고급정으로 해서 이렇게 4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건 5번 세트고요. 가격 6만원. 6만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도 사이즈가 지금 중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이 아이는 환엽 스텔라. 뒤에 보세요. 이렇게 피먹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빠지더니 이번 주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엽 스텔라고요. 스팅입니다. 얘는 완전 묵은둥이. 노랗게 빛감이 있고 보글처럼 이렇게 모아집니다. 입장 끝이 좀 날카로운 게 특징이죠. 요것도 중대 사이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클락빛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리에따는 2두로 되어 있네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크죠. 15cm 포트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레드 티아라도 사이즈가 큽니다. 15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빛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중대 사이즈예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파티 금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펄감이 있고 줄이 이렇게 착할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금입니다. 바짝바짝 펄감 그러니까 빛이 나죠. 빛이 나면서 입장이 좀 얘네들의 모양이 변형이 돼요. 금종자들이 이렇게 삐뚤빼뚤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물 들어주면 빨갛고 보라색으로도 나올 것 같고요. 요거 이뻐요. 사이즈도 좋아요. 15cm 포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엽 에보니도 수영이 너무 멋지죠.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 큰 입장으로 연한 보라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요것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15cm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해갖고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번 세트입니다. 7번입니다. 7번 여기 보시면 옐로우 스톤이라는 군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돼요. 얼굴이. 와, 얼굴 많죠. 또 군생으로 한번 군생 창입니다. 이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락비 붉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네요. 들어왔어요.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클락비고 사이즈도 15cm보다 넓고요. 크죠.
그리고 로즈간의 레드도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들어올 때 색깔 진짜 이뻐요. 소형도 멋지고요. 사이즈 15cm 정도 될 것 같고 로즈간의 레드가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는 시그니처인데 군생인데 아직 빛감 안 나와서 그런데 빛감 나면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시그니처 요 아이도 붉게 물에 들어주면서 입장이 짧고 통통하고 윤기도 나는 아이거든요. 반짝반짝 윤이네, 광이 나는 아이. 시그니처 군생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해갖고 4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7번 세트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10종으로 되어 있고, 골드 동원이 이렇게 옥빛 입장으로 해서 11.5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분갈이는 다 된 거고, 뿌리도 다 나온 거고요. 포트째 보내드리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되시는 거고요. 베라 과모도 이런 아이로 들어가 있고요. 블랙킹입니다. 블랙킹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빛깔 진짜 들어오고 있죠. 블랙킹이고, 얘는 레이첼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빛감이 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에보니입니다. 에보니도 이렇게 포트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요. 이거 레드 타이거 마리아인데, 와, 이거 멋있습니다. 색깔 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이뻐요. 레드 티아라, 이것도 포트 사이즈 11.5cm, 얘는 한 8cm 정도 나올 것 같고, 얘도 8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포트 사이즈에 비해서. 그 다음에 에보니 변이 금, 얘도 금입니다. 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금 아이, 창금이죠? 이 아이도 있고요. 몬타니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0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8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요, 원종 에보니가, 빛깔 얘 들어오고 있죠. 신기합니다. 이제 밤에 좀 시원한 밤에 불어주나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빛감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스프레드 마리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빛감은 없지만, 이 아이도 보랏빛에, 진보랏빛으로 빛감을 내주는 아이고, 뾰족한 손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엘코온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좋죠. 노랗게 빛깔을 내주고요. 손톱 끝과 가장자리 이마 라인과 물도 좀 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있고요. 사이즈 좋고 소노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옥빛 입장이고요. 인디안 바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안 바손이 원래 이렇게 길쭉한 입장이 아니에요. 동글동글하고 크고 넓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을 되면 바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건 에보니 SP도 여기 11cm가 넘는 포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13cm 나올 것 같고요. 이 아이 들어가 있고, 제니퍼도 빛감이 많이 없죠? 이 아이는 주황색의 빛감과 붉은 톤의 라인을 찍어주는 손톱 길이가 살짝 있는 거고요. 사이즈 보시고요. 이건 제니 스톤이라는 품종이네요. 이렇게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아주 귀엽죠.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있고 레이첼 먼디 붉게 물이 들어와 있죠. 작아도 8cm 정도 되고요. 베라가모가 2두로 되어 있네. 이거는 색깔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나왔어요. 와, 색깔이 들어왔습니다. 2두로 되어 있는 베라가모까지 해서 2두 베라가모 거의 없거든요. 안 보이던데 이게 있네요. 이렇게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10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9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부터는 이제 화분의 식재가 됐어요. 식재가 된 채 보내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똑같이 6만원이에요. 이거 레드 티아라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사각 화분이고요. 국산 수제 화분입니다. 요거. 여기 큰 사이즈예요. 이거 중 사이즈, 15cm 넘는 사이즈. 요거는 프랭크 철아. 요것도 15cm 넘는 화분에, 화분이 15cm 가까이 되는 화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는 거 큰 거예요. 중 사이즈고. 페르시아도 이렇게 지금 연한 보라색으로 빛감이 나오고 있고요. 화분은 요런 큰 화분, 중사이즈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까지 다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6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10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11번은요, 여기 레드 티아라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12cm가 넘는 풀분이라는 화분이에요. 식재가 된 국산 수제 화분. 여기에는 치아와 금기가 있는 치아를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금이 있죠? 요 화분 똑같은 화분, 색깔만 틀립니다. 이거는 레드 길바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 퍼플 샴페인, 퍼플색으로 아주 진하게 물이 들어져 있고,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에케 문스톤이고요. 또 화분, 12cm 정도 되는 화분이고, 커요. 화분, 작은 거 아니다. 중사이즈 화분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5종으로 되어 있고요. 요 11번입니다. 12번도 똑같이 이게 큰 사이즈 화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5종으로 되어 있는데 루비 하이어 피멍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요거는 레이첼 붉게 물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화분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보리 화분인데 이건 아몰레드라는 이름이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백록이라는 아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요거는 마지스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종으로 되어 있어요.
5종 화분까지 같이 드리는 거고요. 12번 세트입니다. 3번입니다. 13번은 사각, 이제 10 곱하기 10 화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작은 화분이라 많이 들어가 있죠. 요거 레드 길바가 식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블랙킹 국산 수제분입니다. 이거 여기 막 여기 낙관지 찍혀 있어요. 옆에 보시면 화분 수제화분, 이거 화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킹. 그 다음에 이거 치아와 금깨가 있어요. 금이 있는데 금치와와 어머나 어머나 치아라고 써놓으셨어요. 요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루비 화이어 작은 걸로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 요거는 메릴 그린 빨갛게 물들어오는 아이예요. 요런 화분이고요. 요거는 비너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테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 뿌리 다 나온 거라서 하나도 안 움직여요. 다 뿌리가 하착이 된 거예요. 그대로 분채로 보내드리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4번 세트 똑같이 사각 화분, 여기도 밥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첼 빨갛게 물들어온 아이 들어가 있고, 10 곱하기 10 화분입니다.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여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노랗게 바뀌는 거죠. 립스틱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디언 바순이 있네요. 이렇게 동글동글 환엽이에요. 작아도 아까 그거는 좀 또 굳히시면 이렇게 이거보다 큰 사이즈의 인디언 바순 가격대가 있는 품종이 있죠.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라테일이고요. 이거는 유럽 배션 금입니다. 금기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가 있는 루션 배션 금 해서 이렇게 7종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14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15번은 이제 원형군이 심겨져 있어요. 아까는 이제 그 사각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사이즈는 10 곱하기 10 화분이고요. 여기 모히또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모히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에보니예요. 에보니가 이렇게 식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홍시입니다. 홍시 빨갛게 물들이 좀 이쁘죠. 홍시가 아직 물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고, 메릴 그림 이렇게 긴 새엽이 특징이에요. 근데 빛감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왔어요. 여기다 식재해 놓으셨고, 레이첼 먼디도 귀엽습니다. 작은 아이예요. 창은 작은 아이, 화분은 10 곱하기 10 화분입니다. 이거는 카멜롯이라는 보라색의 빛감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는 아이고요. 여기 심겨져 있고, 홀리데이도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화분에 거의 꽉 찼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15번 세트, 마지막 번호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된 아이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무척 더운데요. 여러분, 이제 여름분갈이 걱정되시잖아요. 요거 사셔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키우세요. 그냥 키우시면 되세요. 흙 필요 없고요. 화분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키우셔서 잘 이제 가을에 관리하시고 보시면 되시고요. 뿌리 다 내린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만 이제 여름이라서 물만 주지 마시고 가을에 이제 물 주시면 되시고요. 이미 뿌리가 다 내려서 첫물을 먹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다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이제 풀분에 심겨준 것도 분갈이 다 했어요. 다만 화분이 도자기 화분이 아니고 풀분에 식재가 된 거예요. 다 분갈이 된 거예요. 이것도 사장님께서 쓰시는 분갈이 용토로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화분 이제 준비가 되시면 그때 분갈이 해주셔도 되시고, 이대로 그냥 잘 키우셔도 되세요. 1번부터 해서 9번까지는 모두 6만원 세트, 10종도 있고요. 사이즈가 큼 4종,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7종으로 되어 있는 중사이즈도 있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번호 선택으로 해주시고요. 사장님께 문자 드리면 되고요. 품종 한 개가 이제 나는 이게 있으니까 몇 개만 바꿔주세요. 교환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환해드려요. 나는 이거 두 개,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는 다른 품종으로 주세요. 그러시면 다른 품종으로 교체 가능하니까 사장님께 문의 주시면 그거 바꿔드린다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소식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